정부 3.0이라는 표현은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3.0이라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로 국민이 주권자가 되고 정부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의 기능도 바뀌었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부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의 기능과 또 공무원의 근무하는 방식과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인인 국민을 최상위에 놓고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부로 탈바꿈하는 것이 정부의 3.0입니다. 정부 3.0은 그 성격상 국가의 성격 그 자체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3.0은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우리부로서는 국민의 실생활 속에 이러한 국가의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